하얀 딸기야. 응? 하얀 딸기. 어? 뭐야? 신기하다. 많아. 딸기가 점점 싸지고 있어. 처음에 왔기 때문에 더 싸. 오징어 없어, 오징어? 오징어. 색깔이 아직도 있어. 응. 오징어. 와, 저 쪼켜 있다. 오징어 줄게요. 하나요? 네. 손질해주세요? 네. 하나만요? 네. 먹는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드려? 곰똥 어떻게 해요? 과류. 네? 과류. 저거는 좀 이제 빳빳하고, 그리고 요거는 부드러워서 맛있고. 네. 얼마나? 2,000원이죠? 2,000원 적어요. 2,000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금치요. 네. 얼마씩해요? 2,500원. 삶으면 짜면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네? 사람 많네. 우리 먹는 게 뭐? 우리 먹는. 그럼 하나 주세요. 네. 하나만. 많이 먹으려면 사 줄까? 장고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가서 맛있게 밥해서 먹을게요. 장고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가서 밥을 해야겠어요. 쉬고 있어? 맛있어? 노동주야? 응. 아, 시원해. 레이저 나온다. 도시리 먹어. 안주는 복실이요.
때 이제. 맛있는 게 나지 않나? 아우, 고소한 냄새. 깨점. 파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이거에다가 또 두부에다가 그냥 막걸리를 탁 하느냐 끝내 주겠는데.
왜 나왔는지 알겠다. 생선 냄새가? 아니 저거 돌아가니까 소리가 나고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아, 무서워서? 혹시는 그럴 수 고생했어. 내가 뭘 고생을 해. 둘이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한 명만 고생을 하나? 하긴 나도 50견이 와가지고 여기 어깨가 아픈데 그래도 끝까지 카메라를 들고. 응? 그래. 오빠. 오빠. 아이고 차돌박이 된장찌개. 완전 진국이 됐네. 왜 이렇게 완전 구수해. 고깃구이잖아. 응. 이 된장은 고기를 안 넣어도 맛있어. 그치? 고기 넣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박하고 차돌 고기하고 같이 국물 적셔서. 어? 어? 왜? 불 안 붙였냐? 아, 지금 부칠까? 응, 잠깐만. 응. 먹어, 먹어, 먹어. 고기가 맛있어. 두부. 고소해. 고기가 많아, 많이 퍼먹어. 응.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간장을 넣어서 그런 것 같아. 약간 매콤했는데 맛볼 땐.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잡소바. 이거 먼저 먹고. 두 달 먹는다고 그랬던 거니까. 잘 먹어. 떨렸어. 괜찮아. 복식 야채는 안 먹어. 시금치 안 먹어? 응. 응, 됐어, 고마워. 여기 오랜만이지? 먹어. 시금치도 맛있어. 맛있게 묻혀졌어. 시금치가 엄청 달더라, 진짜. 두부를 하나 먹어야겠다. 좀 짜. 쫄아가지고 그지? 약간 쫄았다. 지금 지포가 됐나? 앞에다 놓고 먹어. 과자야.
지폰다? 매워. 매워? 응. 두부를 먹어야 돼. 너무 익었어, 이제. 오징어? 응. 어? 아니, 응? 고등어. 딱딱하잖아. 약간 딱딱해. 약간이라고? 아. 오늘 타돌바가 제일 맛있어. 고기가 제일 맛있는 소고기가. 그렇게 해봐야 다 의미 없어. 소고기한테 못 이겨. 아니, 차돌박이가 맛있는 게 아니고 차돌박이 된장찌개 이게 맛있어. 찌개가 차돌 안 넣으면 이 맛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곰똥. 응, 곰똥 맛있다. 약간 이게 그거 같아. 코리안 에피타이저. 그냥 뭐 입맛이 다 에피타이저가 맞나? 맛있어. 밥 많이 먹어. 응.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밥맛이 좋네. 응. 맛있다. 내가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아, 좋다. 보통 고깃집 가면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지. 응. 고기 넣은 된장찌개 먹진 않지. 다음에 평택 가서 이렇게 끓여야겠다. 그래. 이거 차돌박이 샀는데 비싸서. 차돌은 좀만 넣어도 맛이 확 올라온다. 이거 비벼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오늘 먹을 게 많아서 비벼 먹고 싶지가 않은데. 자, 조금씩 먹어. 차돌에다가. 비비니까 괜찮아. 그래? 덜 짜. 밥에 비비면. 짜긴 짜. 이렇게 많이 안 짠데 너무 쫄았나? 응. 뭐? 아니야, 그냥 오징어 보고 하는 얘기야. 왜 오징어 안 먹어? 먹고 있어. 그냥 오징어가 싫어서.
오징어가 싫다고? 싫어요. 싫하다고? 왜 이렇게 묻히니? 땀이 또 나와서 오빠. 다 동네? 먹어. 복숭아 평상시에도 이쁘지만 털갈이 하고 나서 털 안 빠지다 제일 이뻐. 털 안 빠질 땐 진짜 자꾸 만져주고 싶지. 집에 오면 반갑다고 발로 이렇게 밀잖아. 밀고 나면 털이 그냥 우르르. 맛있어. 천천히 많이 먹어. 천천히 많이 먹어. 아 근데 생선구이 맛있어. 맛집 가면 뭐든지 맛집 가면 맛있어. 오늘 속초 가서 먹었는데도 맛있었어. 어디? 88 줄 서서 먹었지 우리 그때 거기서. 불구경이지 불구경. 근데 양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어. 그날 그날 이렇게 생선을 사오는 것 같아. 싱싱해야 돼 우선. 안 그래? 아무리 잘 구워도. 맞아, 싱싱해야 돼. 너무 이건 오늘은 너무 거졌어. 과자 같아. 고등어는 확실히 직화로구이 맛있어. 맞아. 숯불이나 연탄은 힘드니까 숯불. 그냥 시커멓게 태우지만 않으면 맛있어. 오늘 고등어가 조금 아쉽다. 그래도 맛있어. 봐봐. 봐봐. 여기다. 우리 한 번 더 잡사. 우리의 즐거운 캠핑을 위하여 영철. 지금 캠핑 바로 가는 거야? 아니 예약해 빨리. 나는 오빠 내가 캠핑 갔다 오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술을 3개월간 끊을 거거든. 그건 정말 지킬 거야. 오빠도 같이 하자. 아니 난 많이 안 먹는데 왜? 먹으면 어떡할 거야? 됐어? 아니 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먹으면 뭐 어떡해. 이거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건 뭐하러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하자는 거지. 나는 근데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옆에서 막 마시고 있어도 난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횟집에 가서 소주를 시켜서 둘이 회를 먹다가 오빠 혼자 소주를 먹겠다? 난 안 갈 거야. 그런 상황이어도 안 먹어야지. 그게 끊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정도로. 수 있어. 있는데 참 못난 놈. 아니 그게 싶어? 왜 못난? 그게 왜 못난? 그러고 싶어. 여자친구가 술을 끊겠다는데. 뭐? 그러고 싶어. 뭐가 그러고 싶어. 나는 딱 두 잔 세 잔만 먹겠다는데 내가 뭐 양아치야? 아 그럼 혼자 먹는 건 되고? 응. 혼자 나 모르게 먹어. 같이 있을 땐 먹지 마라. 응. 끊고
나서 이제 다시 술을 먹을 거지만 조금밖에 안 먹을 거야. 거의 닌겔처럼 먹잖아. 그건 아니지. 여기 이렇게 소주병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렇게 잠들 때까지 먹잖아. 그렇게는 안 먹었지. 그렇게 먹었잖아. 듣는 사람들이 오해했어. 저 뭐야? 막걸리 먹고 싶.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이거 안 먹어? 소주 안 먹어? 응. 갑자기? 응. 배가 안 부르구나. 안 불러? 배는 소주 이제 그만 먹을 거야? 배는 살짝 부른데 갈증이 난다 이거. 그냥 물을 먹으라고. 먹어. 누르라고. 됐네. 오빠도 갈증이야? 아니. 아. 두부. 자들박이. 내가 요즘에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만들고 있잖아. 그 보면서 옛날 거부터 쭉 가보다 나 재밌더라. 그래, 오랜만에 보니까 저걸 너 할 때 내가 봤는데 또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 작년이잖아. 응. 그러니까 2023년도 1년간의 그 영상들을 내가 한 편당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하이라이트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 만들거든. 그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혼자 막 웃는다니까. 보면서 옛날 영상 보면서 재밌어갖고. 복실아 일로와. 먹어. 아, 다 먹었어? 아, 남았습니다. 응. 남았을 때? 응. 아. 술만큼은 산 정상에서 먹는 것처럼 잘 먹어. 이야. 좀 전에 남자 목소리 나온 것 같은데.